재판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화요일 날 내려갔다 와서 오늘 당일을 다시 치고 있어요. 그리고 탕수를 좀 채우기 위해서 무조건 내려가고 있습니다. 밑에 오늘 짐이 없다고 하는데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뭐 없으면 뭐 그냥 하루 자면 되고 있으면 또 쉽고 올라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우리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밑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전화하면 무조건 내려오지 말래요. 그냥 무조건 내려갑니다. 오늘 지금은 이제 부곡에서 통을 내리고 지금 40피트 통을 하나 떠서 지금 경기도 이천 작업을 가고 있어요. 고프로 특성상 이 좀 어두워지면은 이 촬영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터널 장면은 제가 항상 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40피트 작업부는 차가 한 공장에 한 군데에 여러 대가 많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것도 좀 차가 많이 간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맥스로 달리고 있습니다. 90, 90으로 지금 계속 목적지까지 쭉 갈 예정이고요. 저기요, 1km, 100km, 얼레리 고얼레리 이동식 단속 구간인데 과연 이 길이 최선일까? 잠시 확인 작업에 들어가요. 이 길이 최선이 맞대요. 괜히 삼시한 거 90으로 달려가면 기름은 조금 먹지만 이 한 대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일단 빨리 가보도록 하려고 좀 밟고 있습니다. 톨게이트나 이 휴게소 같은 데서 와 와밖에 안 나오네. 와밖에. 와. 심장이야. 네, 1차선에는 2차선에는 지금 차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차가 있었기 때문에 차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여기 좀 세워놓고 있다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있다 어머나 세상에 못나드는 사이 어느새 목적지 근처에요. 헤어지기 아쉬운데 우리 어디 가서. 아, 조금만 늦었으면 어마어마할 뻔했습니다. 차가 지금 뒤에 두 대 뒤쪽에 한 대, 총 세 대가 뒤에 붙었습니다. 세 대가. 이렇게 40피트는 찻짓 잘못하면 순번이 너무 뒤로 처지기 때문에 통신으면 빨리빨리 와야 돼요. 여기는 차가 많이 간다는 얘기를 듣는 데는 통신음과 동시에 뒤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야 됩니다. 오래입니다. 아싸가오니 드디어 도착했어요. 죽어는 내가 가만히 한 것 같지만 생색은 내지 않기로 해요. 나는 풍한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사도 풍하게 See you soon. Bye bye예요.
한 사이에 뒤에 네 대가 더 붙었네요. 그래도 작업이 빠르니까 금방금방 작업할 겁니다. 여기는 일단 짐이 뭐 그렇게 많이 무겁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뭐 한 3던 3톤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 같고요. 저는 부산으로 열심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